그러면 정말 걸음걸이도 바뀌고요. 목소리 톤도 바뀌고요. 말투도 바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지만 이 맹자의 글을 접하고 나서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방법들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문장만 남기라고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명언 네 가지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언은 형이상학자 네빌 고다드가 한 말인데요. Think from it. 자, think from it이 무슨 뜻일까요? 직역을 해보자면 그것으로부터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think라는 단어를 쓸땐 보통 어떻게 쓰일까요? Think about it, think of it.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다 혹은 무엇을 생각하다 라는 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자주 쓰였던 표현들과 think from it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중간에 단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엄청나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nk about it 혹은 think of it은 그 대상을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의식 안에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서 그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쉬운 이해를 위해 부자라는 단어를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다 같이 부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부자라는 단어를 생각함과 동시에 그의 부가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 부자였으면 좋겠다. 부자처럼 살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방법이죠. Think of it 혹은 think about it. 하지만 똑같은 부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think from it을 해봅시다. 부자를 생각하는 게 아닌 부자로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라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쭈구리처럼 어깨를 말고 목을 빼고 움츠린 채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공한 기업인이 된것 같이 가슴과 어깨를 펴고 턱 들어 올리고 당당한 눈빛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걸음걸이도 바뀌고요. 목소리 톤도 바뀌고요. 말투도 바뀔 겁니다.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내가 25살 백수로서 한마디 한마디 뱉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과거에 찌질했던 나로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들을 신경을 쓸까요? 혹은 1,000원, 2,000원 아끼기 위해 상인들과 30분 동안 말다툼을 할까요? 아니요. 왜? 나는 아직 현실 세계에선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의식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의식을 바꿈으로써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고 그리고 그 변화는 내 말투와 태도, 걸음걸이 등 육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변화와 사고의 변화는 내 인생을 바꿉니다. 바로 그게 Think From It의 힘입니다. 심지어 성경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리라. 예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게 정말 신이 존재하는지, 혹은 예수가 정말 신의 아들이었는지, 그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를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형이상학자 혹은 철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도 이미 그렇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했죠. Think from it입니다. 잊지 마세요. Think from it. 자,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명언은 영적 스승 오쇼가 한 말입니다. 꽃을 사랑하거든 꽃을 꺾지 말라. 꽃을 꺾는 순간 그 꽃은 당신이 사랑했던 꽃이 아니게 된다. 해당 명언은 저에게 사랑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누구든 살면서 길을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본 적이 있겠죠. 하지만 그 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꽃을 꺾고 집에 데려오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꽃은 점점 시들어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꽃을 우리가 원할까요? 아니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갖다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되게 모순되지 않을까요? 꽃을 좋아해서 꽃을 소유하고자 했더니 그 꽃은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꽃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꽃이 그 때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꽃을 꺾는 순간, 그리고 그 꽃을 우리 집에 가져와서
우리 입맛대로 꾸며놓는 순간, 그 꽃은 더 이상 우리가 맨 처음 정원에서 봤던 꽃이 아니게 됩니다.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꾸며진 형식도 외관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손때가 타는 순간 그 꽃은 우리가 사랑했던 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새를 사랑한다면 그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서 훨훨 날아가게 해줘야지 그 새를 소유하고자 새장에 가둬버리는 순간 그 새는 새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쇼가 말하길 본디 사랑이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의 본질은 수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왜 어떤 사회적인 능력도 없는 아기들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식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늙은 부모님들을 보살필까요?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곧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릇을 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소유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소위 사랑에 빠졌다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겠죠. 하지만 연애가 시작된 이후엔 어떡하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냅두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저희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현재 여자친구와 8년째 연애 중이고 동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에 일어나는데 여자친구는 매일 3시에서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유한 성격을 가졌지만 여자친구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연애 처음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해를 하기 힘들었겠죠.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까?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 게으른 거 아닐까? 왜 이거 가지고 화를 내지? 왜 저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화를 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대화를 한 적도 있죠. 조금 일찍 좀 자고 일찍 좀 일어나 봐. 이거 가지고 화내지 말고 저거 가지고 화내지 마. 하지만 이제 8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게 그녀고 이게 저예요. 저라는 사람은 본디 일찍 일어나고 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본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애초에 바꾸려고 한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 입장에서 그녀가 늦게 일어나는 게 이해가 안 가듯이 그녀 입장에서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고 그게 그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순간 어떤 대립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서로에게 지킬 도덕적인 혹은 최소한의 약속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의 성향 하나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뜯어 고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그건 제가 봤을 땐 참된 사랑이 아닌 소유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두 번째 명언으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명언은 맹자의 명언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며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해당 명언을 통해 제가 실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의 저는 아마 현재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실현이 있으면 그 실현을 실현으로서 선형적으로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현이 닥칠 때마다, 아, 너무 힘들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자의 글을 접하고 나서 실현을 바라보는 관점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내 눈앞에 실현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미래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내가 현재의 나보다 변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현이 나타났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어로 영화 싫어하시는 분들 없죠? 히어로 영화의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영웅이 우연치 않게 동료를 만나고 어떤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위기로부터 성장을 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영화를 두 관점으로 바라볼게요. 이 영화 안에 들어가서 주인공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눈앞에 끊임없는 시련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긋지긋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영화의 밖으로 나와 거시적인 시점에서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미 이 영화의 시작과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은 이 영웅이 세상을 구해야 된다는 결말로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결말을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들이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영화가 시작함과 동시에 세상을 구했다라고 끝나면 그건 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점으로 시련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련만 보는 게 아닌 시련 뒤에 있는 무언가가 있기에 지금 내 눈앞에 시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본인에게 말고 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세요. 미디어를 봐보세요. 매일같이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서 와, 쟤 망했네, 쟤 망했네, 쟤 끝났네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지만 저 사람이 미래에 더 커지기 위해 지금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남들이 상황에도 대입을 할수 있어야지 정말 본인 상황에도 그 사건이 터졌을 때그 관점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자의 명언의 힘이 강력한 이유가 시련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인데요. 시련이 시련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그 시련을 겪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발휘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왜 굳이 헬스장까지 가면서 무거운 무게를 들면서 돈을 내면서 PT를 받으면서까지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즐길까요? 지금 당장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그 시련 뒤에 있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한 필연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에 그 시련이 더 이상 시련이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자, 제 인생을 크게 바꾼 마지막 네 번째 명언, 그건 바로 이건희 전 회장님의 원하는 것만 생각하라 입니다. 먼저 해당 명언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말로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4년 전부터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 동시에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을 하고 구독자님들에게 들은 사연과 사례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전달해 주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구독자분 중한 분께서 그분을 찾아왔는데 그 구독자분께서 아주 오래전에 정말 운이 좋게도 아주 짧은 시간 이건희 회장님과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이건희 회장님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원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결국은 저도 전에 들은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원하는 것만 생각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경험을 할수록 살아갈수록 많은 것을 공부하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할수록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방법들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문장만 남기라고 한다면 저도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원하는 것만 생각하라. 주변에 어떤 소음이 들리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내가 지금 우울하든, 힘이 없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원하는 것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 가장 쉽게 떠오를까요? 몸과 마음이 편할 때 떠오릅니다. 물론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단지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힘이 안 나고 동기부여가 없을 때 그건 너무 상황이 편한 겁니다. 상황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시간과 체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탁 인지를 하고 아, 내가 지금 등 따갑고 배가 부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뭔가? 내가 원하는 건 백만장자가 되는 거야. 경제적인 자유야. 매장 100개 만들기, 창업하기, 월 매출 500만원, 1000만원, 1억. 그 것만 생각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원래 생각이란 건 통통 튀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 중 생각이 탈선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다시 끌어당기세요.
생각이 튈 때마다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튀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튀면 원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한 목적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바라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사공이 설령 혼자여도 여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을 하면 결국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만 생각을 하세요. 자, 이걸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네 가지 명언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 VIP 칼럼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초월자 마인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